3, 2, 1. 저희 뭐 하세요? 저희 주시안 찾고 있어요. 응? 주시안 찾기? 주시안이란 쉽게 말해 주로 사용하는 눈. 손으로 세모를 작게 만들고 고민하지 말고 바로 손을 들어 물체를 세모 안에 넣어보세요. 그리고 한쪽 눈을 번갈아 떠봅니다. 그러다 물체가 들어온 그때 뜨고 있는 눈이 바로 주시안인데요. 어떤 사람은 오른눈잡이, 어떤 사람은 왼눈잡이인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면 오른눈잡이다, 왼손잡이면 왼눈잡이다, 오른눈잡이면 영화관에서 스크린보다 왼쪽에 앉아야 좋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진짜일까요? 놀랍게도 대부분 틈 관련성이 없다고 합니다. 잘 보이는 눈을 보통 주시안으로 주로 쓰는 편이에요. 습관적으로 좀 더 오른쪽을 조금 더 많이 써서 그런 거지 오른손잡이라고 오른쪽 눈이 더 좋으리란 법은 없어요. 주시안을 더 많이 쓴다고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오른손잡인데 왼눈잡이라 어릴 때부터 휴대폰을 왼손으로 많이 써서 그런가 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영화관 자리 역시 주시안이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는데요. 우리는 두 눈을 뜨고 영화를 보기 때문에 주시안과 비주시안에서 들어온 두 화면을 뇌에서 융합을 해 하나의 화면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어차피 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럼 라식, 라섹 같은 시력교정술을 할 때 주시안 검사는 왜 하나요? 주시안을 주로 잘 보이게끔 만들고 나머지를 약간은 노안 대비로 하죠. 근거리 보이게끔 맞춘다. 그렇게 맞추는 것뿐이지 어떤 경우에서는 전혀 상관없이 뒤집어서 해도 그게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 주시안을 아는 게 의미가 아예 없는 걸까요? 사격처럼 초점과 정렬을 아주 정밀하게 맞춰야 하는 운동이나 작업에서는 오른손잡이가 오른눈잡이거나 왼손잡이가 왼눈잡이면 정렬이 더 잘 맞을 수 있다고는 합니다. 주시안, 알고 보니 딱히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보고 나니 왠지 나는 무슨 눈잡인지 알고 싶지 않나요?